청사, 원미, 갑, 물, 여기 다 유세를 제거다 했잖아요, 다니면서. 유세를. 이번에 당협위원장 맡고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저를 돕는 거 아니에요. 뭐가 잘 알지만은 뭐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 없으면 당연히 저런 거. 국내에서 실은 제가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. 주역 역할을 내가 받았어요. 저기 뭐냐 자리를. 그 경기도 조직 총괄본부장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그 뭐야 그 저기 뭐냐고 그거는 거 뭐야 그 윤리위원회. 네,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건 네 명뿐이 없어요. 경기도에서. 네, 윤리위원회하고 조직 총괄이 있으면 뭐 이제 경기도는 자리를 잡았죠.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영석 우리 당협위원장님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추석 연휴 때 오셨는데요. 제가 NDN 방송 대표잖아요. 그러니까 또 추석 연휴 즉석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내년도 선거에 기대가 큽니다. 우리 국민의힘께서 그죠? 그래서 우리 서영석 우리 우정 당협위원장님께서 그것도 기획하고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. 오늘 사실 추석 아니에요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저 이건목 대표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얻어먹고 좋습니다. 네.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 풍향계가 대단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여권의 대권 후보의 어떤 성남시장 시절에 그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, 그리고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 쪽에는 또 이제 8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만은 치열하고 진짜 빡세게 지금 경선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차기 대통령은 정말 국민에게 진실되게 다가서는 그런 대통령이 좀 선출됐으면 좋겠다. 특히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민심들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내년 대선이 끝나면 그 6월 1일 날 4대 지방선거가 있지 네. 않습니까? 이제 4대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우리 부천 시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제가 듣기로는 이번 그 추석 연휴 때 부천 전 지역의 시장을 이렇게 민심 탐방하신 것 같은데요. 해보니까 어떠세요? 제가 이번 추석 때 부천시의 재래시장을 제가 거의 다 돌았습니다. 돌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영세업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시장 아니겠습니까? 제가 다녀보니까 일단은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. 이렇게 어려운 시절은 없었다. 라는 한탄을 많이 말씀들 하셨고, 그리고 앞으로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벗어나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. 장사 좀 잘했으면 좋겠다.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. 부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. 됐습니까?